어렸을 때부터 프린세스 메이커라든지 심즈라든지 이제 쿠키 막 그런 거 가게 꾸미는 거 이런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좀 심즈 막 CD를 진짜 많이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는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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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시리즈 내가 없는 거 있으면 빌려달라고 떼쓰고. 야, 좀 빌려줘. 나도 해야 돼. 이러면. 아, 야, 진짜. 빌려. 나 그럼 품에 4 빌려줄게. 뭐, 품에 3, 뭐, 다른 시리즈. 빌려줄게. 바꾸자. 응? 바꾸자. 빌려줘. 나 그거 있어. 이러면. 아, 진짜 졸라 치사야. 나 너랑 안 놀래. 갑자기 안 놀래. 절교선언. 아, 나 너랑 안 놀래. 나 너랑 이제 절교야. 아, 또왜 그래? 이러면. 아! 아, 좀 빌려줘. 친구잖아. 진짜 준다고. 아, 진짜 한번 준다니까, 진짜. 아, 나도 해야 된다니까. 아, 빌려줘. 나 너랑 절교한다, 진짜. 나 진짜 절교야. 너 나랑 전화통화 하지 마. 나한테 전화하지 마. 진짜 연락하지 마. 나 진짜 짜증나. 친구 졸라 어이없어. 결국 빌려줘. 친구 좀 피곤하겠다. 친구하고 이제 단짝, 저는 단짝 친구 있으면 단짝 친구랑 많이 노는 편인데, 단짝 친구가 있는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었어. 어렸을 때는 막 집을 같이 가잖아요. 끝나고 집 근처 사는 친구들이랑 친해지잖아. 그럼 이제 집을 가는데 전봇대가 있어. 그럼 이제 친구랑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서로 만약에 학교가 넌 어렸을 때요. 학교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이게 학교야. 여기 학교다. 그러면은 내 집이 여기고 친구 집이 요쯤이야. 그러면 이제 집을 가잖아요. 친구랑 같이 집을 가잖아.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화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같이 간단 말이야. 내 집이 좀더 멀리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아, 너네 집이 더 가깝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갈때 나는 봤을 땐 여기 중간 여기서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왜 그렇게 헤어져야 돼? 이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봐봐 너랑 나랑 같이 가는데 너는 집이 먼저야? 그럼 나만 널 데려다 주는 거고 나는 혼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 나의 집의 중간 거리에서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러면 친구가 그런가? 이래. 그러면 말로 진짜야 봐봐 그러면은 나는 너 데려다 주는 거고 너는 나랑 안 데려다 주잖아 나만 너 데려다 주잖아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친구가 맞아 너의 말도 일리가 있어 이래. 그럼 전봇대 개수를 세요. 우리 집하고 친구 집에 개수를 세요. 너도 그랬어? 응. 친구랑 나의 전봇대 개수를 세. 만약에 6개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6개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를 치는 거야. 중간에. 그거 하려고 했었어? 나도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찡찡거리는 거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저 전봇대까지만 같이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야,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까지만 같이 가자. 야, 저까지만 같이 가자.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한 2쯤 와가지고 친구 졸라 욕하고 가버려. 친구 졸라 욕해. 야, 이씨. 내가 다 들어줬잖아. 난 이러지. 야, 너는 근데 학교 갈때 니네 집더 가깝잖아. 나 어차피 학교 갈때 니네 집 앞으로 가야 되잖아. 이 정도도 못 해주냐? 난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니네 집 앞에 있을 건데. 친구도 연락하자. 저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5학년 때 같은 반, 6학년 때 같은 반,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4년 동안 같은 반을 해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한 친구.